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지난주에 가평 자두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약초 회원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자두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담는 것을 견학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자두는 옛날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변비가 있을 때 활용하라 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푸른 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미지를 좀 띄워드릴게요. 이 푸른 주스의 푸른이 자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푸른 주스를 변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 정도로 자두는 예나 지금이나 변비 있을 때 좋은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자두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고추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 이 자두 생과를 여기 저기 총을 담아서 1년 숙성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숙성한 것을 이제 씨를 빼고 요 액기스하고 해서 조청, 아니 조청을 만들려면 엿기름이 필요하죠. 엿기름하고 찹쌀 가루하고 해서 요거 5~6시간 졸여서 만든 이게 이제 조청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조금 덜 매운 고춧가루. 요게 600g. 600g. 요게 이제 매운 고춧가루. 요게 400g. 400g. 요거는 이제 뇌주가루. 요거 400g. 이거는 300g인데, 여기다 이걸 넣으면 얘가 녹으려면 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청에다 간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기만 하면 고추장 돼요. 근데 이제 이 고추장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든 게 엿기름을 삭혀서 졸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엿기름을 넣는 이유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또 찹쌀은 또 아미노산이 있어갖고 이 고추장의 맛을 더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자두청에는 그 저기 뭐야 피부 미용에 되나 변비에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발효된 음식이라 아무래도 몸에 좋지요. 이렇게 잘 짓기만 하면은 고추장이 돼. 요거는 저기 뭐 금방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발효가 이제 다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금방 해서 저기 뭐야 쌈장으로도 좋고 떡볶이 할때 떡볶이도 좋고. 자두 고추장의 혹시 장점,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인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려서 들은 이제 우리 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자두 씨에는 웅리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변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두를 담글 때 씨째 담가서 먹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담글 때 씨까지 같이 담아요. 그래서 변을 잘 보게 한다라는 거죠. 네, 변비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변. 그 옛날 그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저기, 변이 굳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게 나와 있대요. 지금 여기 고형분이 있는 거 이게 자두예요? 자두 그렇죠. 이게 아, 자두고 요거는 메주가루. 이건 아직까지 메주가루. 덜 지어, 아, 메주가루구나. 이게 덜 섞여서 메주가루가, 이 메주가루도 다 발효가 된 거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찹쌀 넣으면 찹쌀 고추장, 보리 넣으면 보리 고추장. 아니, 찹쌀도 들어가요. 저는 찹쌀을 왜 넣냐면 얘가 아미노산이 있고 또 찹쌀이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추장을 담글 때 찹쌀로 담았는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자두를 접목을 시키니까 맛도 좋고. 자두 액기스를 담은 거를 예.
액기스를 빼고 건지를 아니 액기스도 같이 해야 이게 돼. 아, 예. 조청을 할 때 액기스까지 같이 놓아야 조청이 더 좋더라고. 아, 조청 그릴 때 매실을 저기 자두를 놓다는 거네. 그렇죠. 아, 예. 그걸 놓고 조청을 만드는 거지. 이 고추장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쉬운데 이것저것 다 절차 밟아서 만들려니까 시간도 가고 힘들다. 나는 사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나 전화 주시면 제가 만든 거 보내드릴게요. 값도 많이 비싸게 안 받아요.